A씨는 혼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하는 중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에서 뒤에 있는 버스가 A씨의 자동차를 무참히 박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다발성 골절 및 척추 골절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현장에서 응급 구조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추 골절과 척추 손상이 의심되었고 사지마비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현장은 시속 60km 제한속도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버스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였고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였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통해 버스의 속도가 시속 100km 속도로 주행 중인 것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응급치료자료 등 모든 의무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가족연한 및 직업 등 여러가지 부분으로 평가해 제대로 된 보상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보험보상센터에서는 변호사, 도로교통감정사, 손해사정사, 간호사, 전문의 교수님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형사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합의 등 다수의 경험을 통해 최고의 보상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의료기록 확보, 손해사정 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 보험약관 검토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형사합의가 궁금하시다면 1522-8879로 연락주세요. 교통사고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